두 번째로는 이제 눈가주름을 들 수 있는데 눈가주름 같은 경우는 좀 깊고 약간 넓게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눈밑 컨실러랑은 좀 틀린 건데 약간 부스팅 효과가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약간 꺼져 보인다거나 아니면은 그런 주름이 좀 깊은 부위를 약간 넓게 분포를 해서 발라주세요. 그 다음에 손가락을 이용을 해서 살살 두드려 주듯이 약간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. 이런 제품에는 약간 그런 좀 올라오게끔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약간 눈가도 약간 밝혀줄 수 있고 그래서 같이 사용해 주시면 좋아요. 그래서 이런 제품을 먼저 사용을 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많이 여기가 좀 많이 어두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같이 한 번에 눈밑 컨실러를 이용을 해서 같이 한 번 더 사용을 해 주시면 이런 컬러랑 그 다음에 주름까지 같이 한 번에 약간 잡아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눈가는 주름이 많기 때문에 옆으로 밀면서 발라주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두들겨주면서 발라주시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. 아무래도 눈가는 많이 건조해지면은 사람들이 더 건조함을 많이 느끼는 부위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가벼운 타입의 파우더랑 컬러가 조금 약간 핑크빛이 도는 그런 파우더를 이용을 해서 브러쉬에 살짝만 묻혀서 발라주시면 주름과 약간 이런 컬러를 같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더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.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미세펄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파우더가 더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.